모명천의 꽃잤습니다. 오늘은 주방수군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스테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실과, 요는 DMC 523 99번입니다. 바늘은 5호이고요. 수성펜, 그 다음에 열펜,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퀼팅실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위에 놓을 수를 재단을 한 도안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안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폭은 12cm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6cm입니다. 이렇게 도안을 그려놓고 523, 자, DMC 523입니다. 이 DMC 실은요, 한 가닥으로 이렇게 빼면 쉽게 뺄수 있습니다. 수는 두 줄로 놓을 거고요. 네, 두 줄이라고 처음부터 두 줄로 빼면 실이 걸쳐가지고 잘 빠지지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바늘 끼는 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네 겹이잖아요. 근데 네 겹을 끼려면 힘드는데 또 침도 묻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끼면 네 겹인데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매듭은 이긴 쪽에서 바늘과 실이 이렇게 십자가 되게 해서 이렇게 여러 번 돌려주면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아우트란 스테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반만 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계속 나가면 아웃드런 스티치가 돼요. 자, 줄기는 아우트란 스테치로 꺼틀려고요. 그 다음에 줄기 잎은 네지 네지로 할 겁니다. 자, 네지 네지로 타원형이 되게 이렇게 메워가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건 너무 세게 당기면 원단이 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살짝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형이 되게 꽃잎 세 개를 만들면 되고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옆에 살짝 붙여주면 안에 원단이 보이지 않고 예쁘게 됩니다. 네지 네지로 잎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줄기는 제가 완성했고요. 이제 꽃을 할 겁니다. 꽃은 저희 DMC 99번 중에 이제 이게 복합사니까 진한색, 중간색, 연한색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앞부분은 진한색, 그 다음에 중간색, 그 다음에 연한색, 마지막엔 또 진한색으로 할 거예요. 자, 99번 중에 진한색을 먼저 한 올씩 빼서 두 줄로 겹쳐서 술을 넣을 거예요. 이 바늘 끼는 법도 집에서 조금만 연습하면 이렇게 아주 쉽게 끼울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조금만 연습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도안을 표시를 타운형 꽃이 되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꽃도 마찬가지로 잎이랑 똑같이 타운형으로 레지데이지로 할 겁니다. 처음엔 조금 짧게 하고 그 다음엔 조금 길게 하면서 꽃이 다운형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꽃이 완성되었으면 자, 제가 줄기랑 꽃을 다 놓았습니다. 자, DMC 99번 중에 진한색, 중간색, 연한색, 그 다음에 마지막 꽃은 이 꽃의 반쪽을 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줄기와 꽃을 다 했고, 여기 이제 꽃 받침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꽃 받침. 꽃 받침은 꽃을 딱 감싸다 생각하고, 레지데이지로 짧고, 그 다음에 약간 길게 한 번 더 술을 넣습니다.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렇게 감싸듯이 꽃받침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씨알이 있는데 이거는 볼리온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바늘이 올라왔어. 그다음에 제가 가야 될 곳 1, 2, 3 이렇게 하면 3번이랑 1번이랑 실이 만나면 이렇게 5번 딱 감아주고 다시 그래서 제자리에 오면 이렇게 볼리온 스티치가 됩니다. 장미할 때 이렇게 합니다. 2, 3, 4, 5번 이렇게 감아주면 이런 모양의 스티치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분을 준비했어요. 자, 수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수순펜으로 중앙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반으로 손으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딱 접으실 정도로 이렇게 주름을 잡습니다. 이 주름이 여기 완성품이 12cm니까 여기도 12cm로 맞춰서 주름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가 12cm가 되는지 자를까 확인해 보고 이렇게 12cm가 되게 하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지지 않게 매듭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으로 12cm가 되세요. 수순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12cm랑 이 선이랑 이게 지금 이 선이랑 이렇게 딱 맞게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자, 퀼팅실로 박음질을 해 볼게요. 자, 완성해서 이렇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펴서 이렇게 일자로 박음질을 하면 이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폭이 6cm거든요. 그러면 옆선부터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었어. 우리가 수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법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도 6cm로 이렇게 딱 되게 이 모양이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어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이 고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고리는 이 정도에 이렇게 마주보게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되게 하고 퀼팅실로 이렇게
공부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안뜨기라도 하는데 반대편 뜨고 반대편 뜨고 이렇게 공부르기를 하면 자 이렇게 이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고리가 완성되면 이렇게 두고 자 여기에 이 모양이 되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여기는 좀 튼튼하게 몇 분을 이렇게 꿰매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공구르기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계속 공구르기를 하면 자, 공구르기로 해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리를 요 중앙에 아까 표시해 둔 부분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 조절은 길이 조절은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겹쳐지게 하면 더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구르기가 아닌 박음질을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아싸 가고 또 다시 아싸 하는 박음질 끝까지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이렇게 박음질이 끝나면 다시 여기서 공구르기를까지 하고 여기에 솜물 넣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구르기로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솜물 넣을 거예요. 솜을 좀 많이 넣어두면 훨씬 더 이렇게 해서 솜을 넣고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 수건이 완성되었습니다.